이용수 씨는 한 달 전 갑작스레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동생 같은 경우도 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처음에 어머님 맞는지? 그렇죠. 새카매니까 좀 부패가 많이 되고 얼굴이 좀 새카만 형태이기 때문에 긴가민가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옷 입은 거랑 자세히 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연사라고 판단했다. 80살 노모의 시신. 가족들은 주무시며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믿었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엄마가 좀 언제 돌아가셨나 그거 좀 확인 한번 해보자. 어차피 CCTV에 안 보이면은 보이면은 살아 계신 건 날이고 안 보이면은 그날에 안 보이면은 돌아가신 거로 생각을 해서 기일도 좀 정하는 게 좀 맞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홀로 계신 노모가 걱정돼 달았던 CCTV. 그곳엔 어머니의 참혹했던 마지막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문단속을 한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포기한 듯 사라졌던 남자가 갑자기 앞마당에서 포착됐다. 집안 곳곳을 기웃대던 남자가 어머니와 마주쳤다. 단숨에 어머니 유 씨를 제압해 헛간으로 끌고 가는 남자. 있는 힘껏 발버둥 쳐보지만 작은 체구의 유 씨가 남자의 손아귀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다. 오래자나 축 늘어진 어머니를 안아들고는 방으로 향하는 남자. 어머니의 시신은 방 안에서 발견됐다. 떨었죠. 살이 벌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죠. 아, 이건 자연사가 아니다. 살인 사건이다. 빨리 와라. 다 죽인 년이 어디 있어? 저런 걸 죽일 필요이지. 저런 일 아직. 범인은 바로 옆 마을에 살고 있던 청각 장애인이었다. 범인은 이 씨 어머니를 살해한 뒤 방에서 잠든 것처럼 치밀하게 꾸며놨다. 그리고는 물건까지 훔쳐 달아나는 여유를 보였다. 태연이 사건 당시를 재현하는 그의 모습에 유족과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끔찍한 공포 속에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을 어머니 생각에 자식들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생각도는 됐죠.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자연사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유족들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그렇다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왜 살인 사건임을 몰랐던 걸까? 바닥이 깨끗한 데다가 현장에 어떤 물을 보는 게 훼손되기 없어요. 그러다가 누워있고 어느 누가 가더라도 저것이 어떤 범죄 현장에 이어진다 생각은 전날 가족들도 안 했어요. 수거해간 CCTV 영상은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 검망선 나오기 전까지도 그 칩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그렇게 과정에서 이제 병사가 이제 자연사가 이제 나오니까 가족이 칩을 달래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병사 처리에 실질적으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체 검망선. 사람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크게 두 종류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진료 이력이 없이 죽어서 들어온 경우에 모든 의사가 시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후의 절차가 달라진다. 병사의 경우 바로 사망 신고 및 장례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의 지휘 아래
부검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씨의 어머니가 병사로 체크돼 수사를 종결시켰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사는 왜 이 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만서를 발급한 걸까? 해당 의사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응급실에서 나왔는데요. 네, 선생님으로 보던 거만서 발급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잠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의 이름으로 거만서가 발급된 건 맞지만 실제 거만을 한 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의사로서 좀 소신껏 봐야 되는데 좀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병원 측은 거만서를 발급한 의사와 실제 거만한 의사가 다르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만하신 의사는 정말 의사 면허증 있으신 다 면허증까지 보건소까지 경찰서가 다 지체치려고 다 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경찰서는 병원에서 자연사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뭐 질환이 뭐 약 드시고 치료 받느라고 다 물어봤을 거고 그거 다 있고 그 연쇄 불용이고 그리고 경찰들도 말씀드리면 뭐 사살이나 이미 다 부패됐는데 사살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집 뭐 뒤지고 뭐 하는 것도 안 보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게 해도 되겠다고 그냥 판단을 하겠지. 시간제 의사이긴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병사로 판단했다는 병원. 그러나 거만서를 살펴본 전문가는 생각이 달랐다. 경찰아 또는 유가족에게 어떤 그런 오염이 됐다고 그럴까요? 판단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내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게 분명히 사망 원인에는 미상이라고 적었는데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체크한 거는 이분이 의과대학 과정에서 이런 교육을 안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순된 거만서를 작성한 거죠. 해당 병원 측은 신고 없이 시간제 의사를 쓴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대신 의사를 설치해 그날 뭔 일이 있어서 빵꾸가 나서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의사한테 개인적으로 거기에 신고 안 되고 있던 그 말씀하셨던 다 정직 다 내려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관할 보건소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제 뭐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대지를 만약에 잠실이라든지 와서 저기 근무를 하려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니까 그쪽으로다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신고가 심평원에 제대로 됐으면 그분 이름으로 나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망 원인을 잡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그런 거 이제 의사 권한이니까 그 의사가 이제 상태를 바꿔내서 이제 그러니까 의사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서명만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뭐 2개월이 내려질 수도 있고 내용이 거만서로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나겠네요. 그분도 그렇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앞서 보신 사건은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를 믿었다고 하고 의사는 경찰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한 애꿎은 피해자들. 거만의가 시체의 사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길어야 의사 면허 정지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사체에 대한 거만이 허투루 좋게 좋게 대충대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허위 거만서 때문에 묻힐 뻔한 또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급대원인 그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에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주택가 보모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던 아이.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뇌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불과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불과 27개월이었던 이 아이의 이름은 아영이었다. 아영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가 살았던 곳을 찾았다. 이웃들은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까? 3년 전 뭐 일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살던 어린이 한 명이 이제 좀 그 사망한 사건이더라고요.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웃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남자 둘이 그 둘이 내 그 같이 살았어요. 동거했어요. 동거. 걔하고 둘이 동거하는 와중에 그 애가 있어. 나 그 뭐 울고 뭐 가인 뭐 그 집을 던지푸는지 뭐 유리창도 깨지고. 한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모녀. 당시 임신 중이던 엄마는 아영이에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뭐 우는 소리도 많이 났었고 뭐 애기 뭐 유치원에 처음에는 보내는 갔더니 뒤에는 보내는 갔지도 않더라. 뭐 당시 기저귀도 떼지 못했던 아영이를 늘 집에 혼자 두고 나갔다는 아이 엄마. 아이는 죽기 전 한 달가량을 우유와 빵 하나만 남겨진 빈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고 한다. 혼자 방치돼 있던 아영이 몸에 이상은 없었을까? 머리 쪽 그 뒤통수 쪽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혹이 있었습니다. 혹이요? 아기가 왜 그렇게 됐다라고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점심 때쯤인가 그 계단에서 한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어머니나 아기 부주의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의학자를 만났다. 아영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전문가. 당시 그는 아이에게 뇌출혈이 생긴 경위가 의심스러웠다고 말한다. 계단에 넘어져서는 생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뛰어가다가 넘어진다든지 뭐 계단에서 약간 구른다든지 뭐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한 높이 한 1m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치명적인 두부 외상을 잘 입지를 않습니다. 또한 시간차를 둔 뇌출혈 흔적이 수차례 발견된다는 것, 단순히 넘어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격을 당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누구한테 몽둥이를 맞는다든지 머리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부딪힌다든지 벽에 부딪힌다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도구를 이용해 가격당하거나 내동댕이 쳐져 생긴 뇌출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이런 상태인 경우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아영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됐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증명서가 하나 더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화장을 안 해주니까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화장터에서 외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경찰에서 확인증 같은 거 받아와라 라고 했겠죠. 근데 경찰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받았겠죠. 현재 시신을 화장이나 매장하려면 반드시 병사라고 확인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외의 사인인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경찰 조사 없이 아이를 화장하고 싶었던 엄마는 돈을 주고 외인사로 발급된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바꿔 새로 발급해줄 의사를 찾았다. 그 발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단서 문제가 있으면 환자들이 쇼핑하듯이 시체 검안서도 지금 쇼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사망 원인이 다른 진단서나 수체 검사들이 여러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재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바로 화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아이 엄마가 병사로 조작된 허위 검안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25만 원.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린 의사에게 허위 검안서를 발급한 이유를 물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할 수 있을까? 그럼 무리하게 할 것 없지.
선생님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네, 아기 시신을 좀 보시긴 하셨나요? 네. 아,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아기 시신을 보시긴 하신 건데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과거에도 살인 사건과 관련된 거만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이 적발돼 의사 면허까지 취소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사망을 증명한 그런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법을 형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친모의 학대 속에 목숨을 잃은 아영이. 사건은 허위 거만서 한 장 때문에 영원히 묻힐 뻔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진실을 밝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단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같은 의료인들은 사체를 거만하여 이 변사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는 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이 뇌출혈 그리고 외상성 뇌출혈이고 외인사에 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영이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예, 정상적인 뭐 부모님이 뭐 이러시면 사실 그런 뭐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뭐 부탁하고 이런 건 사실 생각을 제가 잘 하지 않잖아요. 애가 아마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못했고 일단은 그 제 이름으로 그래도 사망 진단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그랬던 사망 진단을 할 때 처음 아영이를 봤다던 의사. 그는 사망 진단서를 쓸 때 생모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응급실 의사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많게는 3건, 4건 가고요. 적게는 1건, 그래도 하루에 1건 이상은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유족 진술을 의지하시는 것 같으세요? 70%, 70% 정도는 의존하신다고 보여줘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말이랑 시신 상태랑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막 다치거나 뭐 부러져 보이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보호자가 말하는 거는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제 합하는 수 있는 게 의학적으로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조직이네요. 여기서 정확하게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연이 뭐고 뭐 몇 시간 지났을 것 같고 그것까지 물어봐요. 처음 오신 상태로 정확하게 뭐 어디가 장도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정확히 찍긴 힘들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면밀한 사망 진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 원칙대로 하면은 홀랑 다 벗기고 다 제대로 보고 그러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더구나 돌아가신 분은 사후강직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옷을 벗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30분, 1시간씩 하고 있으면 응급실 환자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하셔야 될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응급실 의사가 쓴 사망 진단서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가족을 만났다. 사건은 2년 전 남편 최철용 씨가 오토바이 접촉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1시 좀 넘었을 거예요. 1시 10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인데 좀 와달라고 해서 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인데 응급실에 있는 게 아니고 영안실에 있더라고요.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자살염이 없어서 죽여놓은 거죠. 자살로 결론을 난 건가요? 이게 저 모두가 보이고 이랬지는 않았을까요? 경찰이 최 씨의 죽음을 타살이 아니라고 본 것은 이곳 창문의 특성 때문이다. 제3자가 성인 남성을 밀어 떨어뜨리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최 씨에게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죠. 수술도 다 받았고. 예, 그리고 그때가 여름인데 며칠 있다 어머니 모시고 휴가 가기로 다 짜놨어요, 애들하고. 혹시 뭐 남모르는 빚이 있다든가?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외려 받을 돈이 있어요, 형이. 딴 데서 일해놓고서 못 받은 돈은 있어도 빚을 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놀러 다닌다고. 생전에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다는 최철용 씨.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남편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평소 아내와 딸들에게 수시로 손편지를 선물했던 최 씨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가족들의 곁을 떠났을 리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의 추정대로 다른 사람이 민 게 아니라면 최 씨는 왜 혼자 창문을 열고 나간 것일까? 정말 죽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가족들은 그가 중환자실에 있으며 수차례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냉방도 안 되는 점을 최 씨가 무척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 창문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덥잖아요. 답답하니까 옷을 왜 벗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가고 싶어서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입을 통제당하는 중환자실은 흡연자인 최 씨에겐 고역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담배 생각도 났을 테고 혹시라도 담배 사러도 갔다 오고 싶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먹지도 못하고 6일을 누워 있었으니 정신이 온전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네. 어질어질하고 뭔가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남편의 사망 진단서에는 최 씨가 자살한 것으로 돼 있었다. 심지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억울해했다.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가 죽어야지 생각하고 자기 의도적으로 가서 나 죽을래 하고 뛰어내리는 게 자살이잖아요. 일단은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졌어도 저게 자살인가 아니면 무슨 사고인가. 아니 자기가 뭔데 자살이냐고 표시하냐고요. 자기가 자살하는 걸 봐. 뭐 어떤 근거로 자살을 해놨는지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중환자실 의료진들 중에도 남편이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했던 시각에 다 같이 모여 야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가족들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최 씨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이유를 물었다. 사고 당시를 직접 본 목격자도 없었지만 중환자실 의료진의 말에 따라 의사는 자살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정확한 확인 없이 작성한 최 씨의 사망 진단서는 무서운 효력을 발휘했다. 남편 직장에서 직원들 앞으로 들었다는 재해보험. 그러나 최 씨 가족들은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가 자살했다는 이유였다. 저희가 이제 보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최대한 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받게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자살로 나오게 되면 보험금이 단호하게 전화를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보험회사에 지급 불가 이유를 물었다. 죄송합니다. 자살을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버는 수입이 없다고 하면 뭐 여자가 혼자 그 수입 번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 앞으로 뭐 사는 동안은 조금 힘이 좀 되실 텐데 뭐 저희 회사에서 들어오는 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도 다 못 받으신다고 하면 그거는 뭐 엄청나게 유가족들한테는 진짜 뭐 막막하죠, 솔직히. 그러나 가족들은 보험금 수령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죽은 남편과 가족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찍힌 것 같다고 했다. 뭐 보험이나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거 한 사람의 이게 명예예요.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자식들하고 예? 아빠가 자살했다, 사고사였다, 천지 차이잖아요. 애들도 아빠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덜 아플 건데 그 자살이라 해놔서 그게 항상 몸 가슴에 몸으로 남아 있고 아빠 돌아가셨어 그 뒤에 꼬리표로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이런 말이 항상 따라다니고 머릿속에 맴돌고. 전문가들은 해당 의사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거 이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정도로 작성된 검안서는 맞아요. 사망 진단서는 맞아요. 허위는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충분히 자살 생각할 수 있었고 이거 사실은 혼자 떨어진 건 맞는데 의도성이 있는 자살인지 죽을 의사는 없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가 애매하다. 유족 말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면은 미상으로 체크하는 게 낫겠죠. 내가 보기엔 자살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진짜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 내 사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료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 감정인이 와서 좀 검사를 하게 하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그 의사한테도 좋고요.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이 가족들에겐 한으로 남았다. 제정신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유별난 딸바보였다는 최철용 씨. 그런 아빠가 자살했다는 말이 딸들에겐 상처가 됐다. 아빠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도 가다가다 울고 그래요. 맨날 다 그냥 뽀뽀하고 막 머리 빗겨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둘째가 아무 소리 안 하는 나중에 아빠 없이 밥 먹는 걸 싫다고 자꾸 아빠 생각나서 엄마 다 이런 거 싫어 뭐 이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유족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가 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의문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고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생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억울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의혹을 풀어드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자세히 그게 조사가 돼 있었다면 유족은 이제는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고 이제 그 본인 스스로 그거를 치유해가는 심리적 과정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빠. 김종필 씨의 1인 시위는 벌써 2년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어제 뭐 대법관님들 만 믿고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큼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쌍둥이 자매 우희와 주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시각장애 전문 시설을 찾았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해서 한 아홉 군데가 돼요. 시각 전문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좋고 최고 큰데 예, 선생님들도 또 그만큼
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또 많이 또 그러시고. 그런데 쌍둥이를 시설에 보낸 지 약 1년 만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식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더니 주희가 자다가 편하게 사망했다고, 충주건대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주희의 시체 검안서를 확인한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다가 사망했다는 아이 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희의 시신 곳곳에는 검안서 기록보다 더 많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이 사진을 내가 안 찍어놨으면 지금 이게 묻혀버렸어요, 그대로. 이 사진을 검찰 경찰들이 되니까 이제서 그때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랬던 거죠. 부부는 사고 당시 맹아원이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왜 사체를 밑으로 내려놓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있는 옷도 벗겨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옷, 그러니까 그때 당시 11월 8일이었으니까 외출복으로 두껍게 입혀놨더래요. 양발까지 자는 시간에 신겨져 있고. 당시 상황은 구급일지에도 기록돼 있다. 도착했을 때는 네,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었고요. 예. 뭐 좀 호흡을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이 네. 얼굴이 좀 창백한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었고 제가 조금 이상해서 양말을 이렇게 벗겨봤어요. 예. 그러니까 발 쪽으로 다른 시반이 조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맹아원이 말하는 발견 당시 주희의 모습이다. 맹아원은 주희가 의자에 무릎을 꿇은 채 등받이와 손잡이 사이에 목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을 보고서 그게 말이 되는 그 자세가 나와요 그러더라고 다들. 저희는 순간적으로 이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경찰의 현장 검증 때도 발견 당시 주희의 모습은 도저히 재현할 수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검도 이루어졌지만 주희의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부정맥이나 간질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사후에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기적 신호가 잠깐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망하고 나서는 다시 재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사인은 불명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다시 또 중요한 것들은 그 수사 내용과 당시의 현장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복지시설에선 정말 철저하게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복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복지시설이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죽음이 발생했을 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두고두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장이 전혀 보존되지 않았던 주희의 정확한 사인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주희의 죽음 이후 가족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차에서 생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예, 돈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건 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거의 이게 뭐 한 살림이네요. 네, 차에서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많으니까. 초창기에는 청와대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기름값이. 그래서 거기서 10일 넘게 이렇게 차 안에서 생활하고요. 공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사람 없을 때만 닦고요. 오늘 또 그 주희 생일인가요? 네. 벌써 햇수로 다섯 번째 가는 거죠. 아무튼 제일 마음 아픈 게 우이 볼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쌍둥이. 예. 우이가 주의 죽고서 1년 동안은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를 1년 넘게 받았습니다. 12살 주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과 분노는 김종필 씨 가정에
연쇄적인 자살 기도와 가출로 이어졌다. 주일을 보낸 곳을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가셨어요? 네. 용기가 없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제대로만 어찌됐든 좀 해주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저 같은 경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은 아이만 죽은 게 아니고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 선진국들은 대개 검시의 대상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한 아이의 사망이나 두 살 이하 아이의 죽음, 병원에 가서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를 법에 명문화 해놓은 이유는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 수도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쓰여진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뿐만 아니라 변사사건 현장의 허술한 관리가 남겨진 유가족들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죽은 자와 남겨진 자, 모두를 괴롭히는 억울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먼저 도착한 경찰 차량이 눈에 띈다. 52세 남자인데요. 네. 당뇨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네. 지금 상태는 침대에 비해 반쯤 걸쳐가지고 뒤로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술 많이 드세요? 그전에 많이 먹었는데 안 먹지. 당뇨 아신 지 오래됐어요? 몇 년 안 됐나 봐요. 경찰과 유족들에게 기본 정보를 확인한 법의관이 본격적인 현장 검안을 시작한다. 시신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진을 남기는 법의관. 혹시 있을지 모를 상처나 흔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신 검안이 한참 동안 계속됐다. 예, 요것도 울증, 그러니까 요것도 울증이고 요건 이제 처방전 한 장, 약 한 알이 때론 사인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국과수의 변사사건 현장 검안. 그 효과는 일선 경찰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건 사실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박사님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병이나 상태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인 규명에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죠. 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향한 곳은 한 대학병원의 영안실. 이곳에서 현장 검안팀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오늘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70대 남성의 시신이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제 예,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셨고 백내장 관련해서 오셨다가 예, 그 백내장이나 요거는 이제 단백뇨도 단순히 이걸로는 그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이나 이제 날카로운 시신의 기본 정보와 병력, 유족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남자의 사인을 추정해 보는 경찰과 법의관. 한참의 논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신의 검안이 시작됐다. 남자는 어떤 검안 결과를 받게 될까? 이분은 어제 대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외표상에서는 뭐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요. 어제 아마 CT라든지 그런 검사를 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 사인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기 때문에 불명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검안이 끝나고 바로 작성된 검안서는 경찰의 수사 자료로 제공된다. 이 같은 현장 검안은 법의관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아무리 서류로 잘 만들어진 걸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그 사망 원인이 다 다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원인에 연관돼 있는 주변 상황들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운구차들이 줄지어 국과수로 들어온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운구차들. 전날 현장 검안에서 부검을 하기로 했던 18구의 시신들이 저마다 차례를 기다린다. 몸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 이들의 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까? 모든 시신을 다 지금 CT를 찍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그 이제 부검 전에 네. 어떤 그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손상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사인도 될 만한 어떤 소견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서 밝혀야 될 것을 미리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CT 촬영도 부검의 일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신 한 구를 부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1시간 반. 현장 검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안한 법의관이 부검까지 맡도록 하면서 업무는 더 힘들어졌다. 현장에서부터 검안과 부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반쪽짜리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검안을 했던 사람이 부검도 탈 수 있는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이란 것은 아주 수십 년 동안에 해서 이루어진 거죠. 시스템이란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의관의 숫자는 현재 28명에 불과하다 보니 법의관 한 명당 부검 횟수가 외국의 두 배를 훌쩍 넘긴다. 법의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는 그 업무를 일반 의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응급실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사실은 우리 같은 의사들이 봐서 이렇게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법의학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맞죠. 현재 전국의 41개의 의과대학 중에는 법의학 과목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법의학을 모르는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임 교수를 한 명이라도 갖춘 법의학 교실이 있는 곳은 전체 의대의 30%도 안 됐다. 일단 의사 국가고시에 법의학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법의학이 대학 내에서도 입지가 없고 그 일반 개업으로서의 입지도 없고 법의학을 하는 영역을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줘서 공적 영역으로 해야 법의학을 하겠다는 게 나오지 법의학이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법의학을 하라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법의학을 모르는 의사들이 배출되고 결국 그들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덮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죽음에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명이 정확히 기입이 되면 가장 좋은 문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수립을 위한 중요한 통계 자료로서 역할을 하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가려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가려내야 이 사람의 죽음에 어떤 이 사람의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권도 침해되고 유족에게도 손해가 될 거고 유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사회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거예요. 법의학은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살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지만 죽은 이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제도에는 인색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사망자의 10%가 원인 불명으로 처리됩니다. 201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원인 불명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살아있는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국가의 보건예산이나 정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을 대하는 첫 관문인 거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학자들을 양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죽음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